화가 빠작빠작 나요. 네. 나라를 넘겨줄게. 대신에 조선을 지켜줘. 어차피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박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사는 인생.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 정도 팔아먹는 것 중이야. 이 말입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나쁜 X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 친일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을사우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친일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완용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완용은 나쁜 X들의 전성시대의 탑.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강제병탄조약 세 개를 다 주도했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는 그 과정이 정말 그들이 어떤 출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악랄한 작은 마음이 나라 전체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도판에 빠뜨렸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같은 경우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되게 똑똑했어요. 꽤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나름 헌신적이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태어났던 집안은 조금 약간 반개였었는데 이호준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인생이 풀리게 되죠. 고종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옥균, 박영일 같은 급진기합파나 김홍집, 어윤중 같은 온건기합파들은 개성들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거칠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완용 그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말하면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순종이죠. 고종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종이 신뢰도 받으면서 고종 다음 왕에 대한 신뢰까지 동시에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이 유경공원은 관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학교예요. 개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학교죠. 이게 고종의 의지예요. 근데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고종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러시아나 일본의 강력한 공격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결단을 내리죠. 너가 주미 외교관으로 가서 미국을 좀 돌아보고 와라. 해서 실제로 미국에 근무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갖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몇 명 보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민영익 같은 경우인데 너무 개화정책이 열렬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쫙 돌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미국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린 끝이야. 이러면서 완전 인간 말종이 돼서 밀매업하다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완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탁월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덕수궁 뒤편에 여러 그 외국 공사관이 있었고 미국인, 러시아인, 그 외에 영국, 프랑스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외교를 펼쳤던 그 중심에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당시에 고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완용이 진력을 해요. 이 당시 때 이제 내렸던 결단이 뭐냐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좀 피난을 시키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정도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대세를 잘 읽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완용의 어떤 이런 애국적 행보의 절정은 독립협회였어요. 협회장도 역임했었고요. 당시에 독립협회를 주도했었던 핵심적인 인사가 윤치호, 이완용. 근데 여기서 드디어 싹이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서양 열강들과 이권 거래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선 굉장히 독립을 외치지만 한편에선 외세 의존적인 독립협회 회원들이 보기엔 박쥐 같은 사람인 거죠. 제명이 돼요. 근데 문제 뭐냐?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중앙 관료였었던 이완용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 관찰사로 내려가게 돼요.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완용이 진짜 확 바뀌어요. 아니 내가 남들 다 친일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한테 붙을 때 난 열심히 영어 공부했고 외국도 갔다 왔고 이렇게 고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독립협회도 솔직히 고종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따 일어날때 할 거야? 좋아, 한번 해봐. 그래서 일본인들과는 연고도 없었고 친일 관료나 일본 정치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라인이 바뀌게 되죠. 이 당시 몇몇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인하시오 라고 하니까 사인 안 하죠. 누가 거기 사인하겠어요. 을사조약을 사인 안 한다고 막 하는 그 과정 중에 이완용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토의 눈에 띄는 거예요. 써보니까 괜찮다. 단순한 학부 대신이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정미칠 조약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다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부터 굉장히 좀 무서운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신분지법, 보안법, 군대 해산 등을 다 주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언론을 통제하고 민중의 의견을 통제하고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시켜버리죠. 아, 요게 이제 정미칠 조약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실권을 이토에게 갖다 바친 이 전 과정을 이완용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로로 상을 받아요. 훈 1등 우길 동화장이라고 하는 상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완용이 조금 넓게 보는 것 같아요. 동양협회라는 기관이 있었었는데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나라 추진이었던 단체인데 여기다가 굳이 본인이 기부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 기후각서라고 해서 한국의 사법권을 없애는데도 역시 또 이완용이 직접 사인을 하게 됩니다. 강제병탄조약도 당연히 이완용이 주도를 했는데 협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양심과의 협상인지 아니면 고종을 능멸하기 위해서 한 협상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넘겨줄게 대신에 국호하고 왕이란 칭호는 지켜줘. 이게 이완용의 협상이에요. 아니 나라가 넘어왔는데 어떻게 국호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대신에 고종 순종이라고 여전히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는 걸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요. 진짜 이제 좀 얄팍하죠, 그렇죠?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고종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형태로 이제 조선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흐름과 타이밍을 보고 일본 총독부에서 원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부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적절히 협력을 했고 창덕궁 자체를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만들자고 두 번이나 건의를 참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건 1919년 거족적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죠. 3.1운동 당시에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경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경고망동 하지 마라. 해봤자 안 돼. 시간 지나 보면 다 실패하고 말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식의 논설을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대가로 얻게 됐던 것들 많죠. 뭐 돈이나 은사금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받은 돈을 갖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돌립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산 액수는 한 300만 원 정도. 여의도 면적의 약 8배.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었던 이회영 선생 가문이 그 당시 긁어모았던 돈이 한 6,7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했었고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해방 이후에 안타깝게도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못했고 친일파 재산 환수라는 건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잊지 못한 현장에 있었었죠. 그 환수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제가 목전에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완용의 땅 중에서 약 200여만 평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완용이 친일의 대가로 얻었던 토지의 0.05%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면전에서 들었어요. 되게 허탈했었죠. 근데 의미는 굉장히 있어요. 친일 재산 환수라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거든요. 잘 됐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일한 대가로 만들어진 토지를 또 누구한테 팔고 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수십 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친일의 대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친일파 후손들에 의한 치열하고 집요한 토지 환수 전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적 정의를 회복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많이 좀 아쉬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을 갈았죠. 문자 그대로 칼을 갈았고요. 이재명 의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방문하고 나와서 인력거꾼하고 둘이 있었을 그 상황. 그때 달려가서 이완용을 찌릅니다. 왼쪽 폐를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의사 본인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수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이완용은 1920년대 중반에 죽거든요. 일제 식민 시기의 전성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옥인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의 장례 행렬이 쫙 이어지게 됐는데 그 행렬이 고종이 죽은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던 행렬이다. 기회주의적 태도와 출세주의적 욕망이 나중에 갔었을 땐 한민족의 또 한민족의 역사의 암적인 존재로 기능했다라는 것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이 병합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태하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느냐. 새로운 트렌드의 돈은 일본에서부터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조선인이 있다니.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잘난 형제 집안이 일본이고 못난 집안이 조선이다. 이완용이 300만 원이었죠. 민영이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같이 뛰어주고 싶은 사람 그도 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든 뭐든 다 팔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발적 창씨개명의 1호다라고까지 불리는 송병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송병준 정말 잘못하고 싶어서 작정한 인간.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의 부지 13만 평을 포함해서 경기도권에만 무려 161만 9천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었을까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서 조선에 오는 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반접 수행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대표적인 그 당시 실업가였었던 오쿠라 기아치로와 함께 부산에다가 본인 명의로 상관, 쉽게 말하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남들은 일본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지? 어떻게 조약을 짜지? 어떻게 외교관계 새롭게 재정립하지? 개화냐? 위정책사냐?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새로운 트렌드의 돈은 일본에서부터. 근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때 가옥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일본에 망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의 망명에서도 멈춰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904년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노다 헤이지로라고 하는 일본인 이름을 갖고 일본에서 회사를 세워서 일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회사를 운영했던 기록까지 있어요. 타이완, 홋카이도 등등등을 돌아다녀 보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게 된 거죠. 요 시기 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많은 일본 정치인들의 눈에 띄게 되고 이토에도 눈에 띄게 되는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컴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2004년 러일 전쟁,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과 함께 청나라까지 종군을 하는 얼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조선인이 있다니. 결국은 1907년 다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통감 이토를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완용을 황제 의사에 반하고 통감의 지도를 쫓아 재정을 개혁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완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토가 결국은 이완용과 송병준이라는 양 날개를 갖고 이제 조선 조정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 때 사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가십시오. 지금 태하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딱 끼게 되고요. 1908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부 대신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조선이 병합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양반 관료 같은 잘나가는 엘리트들은 이완용 쪽으로 쫙 몰려서 있어요. 왜냐?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송병준은 애초에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조선의 비엘리트들을 쫙 귀합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란 단체예요. 약간 서민층,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었을 때 기존의 엘리트들을 밀어내고 하나 좀 뜯어먹을 게 없을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예요.
그 멤버 수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최소 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 당시에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단체였었고 실제로 의병들은 일진회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의병들이 보기에 진짜 민족 반역자 일진회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완용은 달라요. 이완용은 탁탁탁 판을 만들고 알아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재투자라는 스타일이라면 송병준은 봐봐 나 이만큼 했어 대가 없어? 대가 없어 이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9년에 일본 수상한테 직접적으로 야 내가 노력 다해서 지금 조선 넘겨주게 됐잖아 나에게 1억 엔을 내놔 이런 걸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 뭐냐, 처음에 9년에 합방 청원 운동이라는 것을 그가 주도하고 있던 일진회를 중심으로 막 활약을 했는데 이 파워게임에서 이완용한테 밀려요. 왜냐면 이완용은 아무래도 위치가 되게 높았고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완용이 주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조선이 병합이 되면서 우위권을 뺏기게 됩니다. 조선이 강제 병합당한 다음에도 이 송병준이 계속 쓰임을 당하게 되는데 중추원 고문으로 연수당 1600원을 받기도 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자작주의를 받게 됩니다. 은사공채는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여기서 멈출 송병준이 아니에요. 일본 수상한테 가서 내가 식민통치협력 공로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았냐. 그 대가로 홋카이도 쪽에 있는 막대한 좀 토지를 달라. 근데 어느 정도 달라고 그랬냐면 무려 560만 평 정도. 라고 또 요청 하나 사려겠습니다. 송병준이 죽고 나니까 일본 천황이 와인 12병을 내려서 딱 조의를 표하게 되고 사이토 마코토 같은 경우는 세인이 공지하는 동양 평화의 공헌자이다라는 조문을 직접 밝히기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송병준이 죽으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아주 성대한 추도식을 또 올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흥룡회가 이완용과 더불어서 투톱, 이 조선 병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로를 세웠던 투톱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크게 또 추도식을 열어준 적도 있습니다. 일단 이 투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투톱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얘기 나온 김에 한 명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민영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이 민씨죠. 민씨 척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본명은 민영준입니다. 왜 민영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못 썼냐면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말 큰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을 가장 열광적으로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조정 내에서도 조정 신료들이 동정적이었었어요. 이 밀란의 배경은 조병갑의 폭정이고 당시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 제도 때문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잘 수습하고 해서 우리가 내정개혁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영준이 독자적으로 강력 진압을 주장하게 되고 또 청나라 군대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였고 그러한 강경 진압이라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실패에도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901년에 이름을 바꿨고요. 갑오개혁 당시 때도 탐학죄로 고발이 됐고 1896년에도 탐학죄로 고발됐고 그리고 이완용의 앞잡이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설회라는 단체에서 장서를 제출할 때도 총대위원으로 또 역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여로 결국 똑같이 은사금 5만 원 등을 받게 되고요. 평소에 굉장히 매간매직에 힘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워낙 센 두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일을 좀 찾아봤는데 신궁 봉경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의 고문으로 취대가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반도,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일본 신화의 우두머리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하고 한민족의 신화의 우두머리인 단군은 알고 보니까 남매 관계고 잘난 형제 집안이 일본이고 못난 집안이 조선이다.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통합 과정의 일선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희의 별명은 뭐냐면 토지 대왕입니다. 공개적인 재산 규모로 봤었을 때 이완용이 300만 원이었죠. 민영희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영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식 명의들까지 이렇게 다 분석해서 대강 추산을 해보면 약 7,600만여 제곱미터고요. 평수로 얘기하면 2,300만 평.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처음 20년대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주식도 100만 원어치, 또 별장 주택도 1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게 뭐 최근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천억 원대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정반대의
형태로 치열하게 무언가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끊었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친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정말 정말 커지면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